이렇게 결합하면 예쁜 캠핑 테이블이 되고, 이렇게 분리하면 캠핑 스툴과 도마로 변신을 하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확장 테이블이 되고, 이렇게 접으면 간단하게 수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365일 펀하게 놀고 싶은 놀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감성 캠핑 테이블 만들기입니다. 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예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죠. 나는 똥손이라 이런 건 만들 생각조차 못한다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성 테이블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다이소 접이식 수틀과 원목 손잡이 도마죠. 가격은 다이소에서는 비교적 제일 비싼 5,000원이나 하지만 작년에는 없어서 못 팔 만큼 인기가 최고였던 아이템입니다. 수틀은 물론 워터저그 받침대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이 도마는 고급목인 수아르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변형이 적고 단단해서 캠핑용으로 쓰기엔 안성맞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아이템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길이가 거의 같은 면끼리 연결만 하면 아주 쉽게 테이블을 완성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리도 만들어야겠죠. 어떤 부품을 살까 고민 끝에 결국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건 슬라이드 클립입니다. 우리가 보통 날 클립이라 부르죠. 굳이 사지 않아도 서랍 속에 돌아다니는 바로 그겁니다. 제작에 필요한 날 클립은 이렇게 딱 두 개면 되고요. 단단하게 물려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손을 봐야겠네요. 끝이 뾰족한 볼펜들을 이용해서 1차로 틈을 벌려준 다음 좀 더 두꺼운 걸로 힘을 줘서 끼워주면 이렇게 양 날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손가락에 힘을 빌어 날개를 조금만 더 벌려주면 이렇게 90도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여기에 구멍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만약 그게 귀찮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미 친절하게 구멍이 나 있는 스마일 날클립을 사용하시면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사러 가기 귀찮은 저는 그냥 구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클립은 탄성이 있는 단단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을 뚫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두 번에 나누어 크기를 키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구멍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만들고 나사 또한 두 개를 준비합니다. 다이소 물건은 모두 이런 종류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얼마나 단단히 붙어 있는지 항상 떼어낼 때 짜증이 나곤 하죠. 한 번에 운 좋게 잘 떼어내도 언제나 남아있는 끈적거림. 그럴 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제거가 됩니다. 에프킬라는 스티커 제거제와 같은 액화 석유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제거제가 없을 경우 요긴하게 사용되죠. 물론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스티커 표면 위에 조그만 열을 가해도 쉽게 떨어지거든요. 끈적임도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제 두 개의 날클립을 고정할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양쪽에서 세 번째 부분에 날클립을 고정할 건데요. 두 번째까지는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칸의 내경을 기준으로 마킹을 해주고요. 반대편의 똑같은 부분에도 마킹을 해주면 됩니다. 클립 상단의 높이는 도마의 상단과 수평되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방금 전 마킹한 부분에 잠시 후 고정할 클립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중심에서 조그만 차이가 나도 클립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마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두께가 얇은 판재 또는 나무 코너의 나사못을 체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무가 쪼개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체결하지 말고 나사못보다 조금 더 폭이 좁은 드릴비트를 사용해서 먼저 1차로 나무에 구멍을 만든 후에 최종적으로 나사못을 체결하면 목재에 쪼개짐 없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기가 좀 작은 나사못의 경우는 그냥 하셔도 큰 문제가 없죠. 또한 나사의 끝부위가 마치 드릴비트처럼 생긴 직결나사를 사용하셔도 편리합니다. 저는 집에 직결나사가 없으니 두 번 일을 해야겠죠.
다음은 방금 전에 드릴비트를 이용해 만든 구멍에 아까 만들어준 날클립 두 개를 하나씩 체결하겠습니다. 나사를 체결할 때는 힘이 너무 강한 드릴 대신 드라이버를 사용해주세요. 이제 90도로 휘어진 두 개의 날클립을 꾹꾹 눌러서 스트롬에 걸릴 수 있도록 다시 원모습에 가깝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디 한번 체결이 잘 되나 확인해볼까요? 마치 원래 있었던 놈인 것처럼 귀신같이 딱 들어맞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흔들리는 반대쪽을 지지해줄 거치다리를 만들어줄 차례죠. 이건 젓가락 받침 세트입니다. 물론 집에 있는 비슷한 길이의 나무젓가락을 사용해도 되지만 요건 저렴한 가격에 심지어 보관함도 있죠. 안 쓸 때는 요렇게 쏙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같은 다이소 제품이라 그런지 접이식 스툴의 높이와 젓가락의 길이가 신기할 정도로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리의 재료가 젓가락인 만큼 두 개를 만들어줄 겁니다. 물론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히 안정적일 것 같지만 아무래도 무게분산에는 하나보다는 둘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할 거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구멍의 지름입니다. 구멍이 너무 커도 또한 너무 작아서도 안 되죠. 제가 구매한 다이소 젓가락의 경우는 여러 번의 테스트 결과 3.5mm 지름이 딱 좋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젓가락, 아니 거치다리가 딱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를 스툴과 연결해 준 뒤 거치다리 부분을 약간 꾹 눌러주면 구멍과 꽉 물려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톡 튀어나온 귀여운 요 부분은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되고요. 드디어 젓가락을 이용한 거치다리도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방법대로 똑같이 만드신다면 전체적인 수평이 딱 들어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치다리를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수납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젓가락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젓가락 받침대를 글루건을 이용해서 수툴 중앙에 붙여주면 아주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주면 분신할 위험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수납도 되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인 다이소 제품을 이용한 감성 탭을 만들기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더 좋고 더 멋진 감성 캠핑용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감성 아이템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렇게 뚝딱 연결하면 간편한 미니 테이블이 되고 이렇게 뚝딱 연결하면 무한대로 길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매트를 깔면 감성 테이블로 변신을 하고 이렇게 측면의 고리를 이용하면 다양한 수납도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1년 365일 편하게 놀고 싶은 놀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다용도 감성 테이블 만들기입니다. 동네 다이소만 털어오면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것도 DIY의 필수라는 전동공구 하나 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테이블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다이소 접이식 스툴과 싱크롤 선반이죠. 얼마 전 소개해드린 감성 테이블의 주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한 개의 스툴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건 보통 주방에서 사용하는 싱크롤 선반입니다. 이렇게 돌돌 말아 수납도 편하고 쉽게 펴질 수도 있죠. 싱크롤 선반은 별도의 수납 가방이 없기 때문에 스트랩 행거를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수틀의 긴 방향은 약 22cm 정도 되고요. 싱크롤 선반의 짧은 방향은 약 21cm 정도 됩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같은 다이소 제품이라 그런지 구멍의 개수와 선반봉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봉의 지름은 요 틈보다 3mm 정도 작기 때문에 이 둘이 원래 제작인 양 정말 귀신같이 딱 들어맞죠. 이렇게 스툴의 홈에 싱크롤 선반을 결합한 뒤에
다른 한쪽도 마저 결합하면 얼추 모양이 갖춰집니다. 선반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은 약 12kg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올려놔도 매우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죠. 조금만 수틀이 움직여도 바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선반을 수납했던 스트립 행거입니다. 원래 용도는 인디언 행어에 사용하는 캠핑용품 중 하나죠. 우선 첫 번째는 필요없는 요 단추부터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꽉 물려있어서 요런 팬츠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제거하려는 욕심에 너무 강한 힘을 가하면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아주 쉽게 건너게 되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단추 상단을 조금씩 벌려준 뒤에 단추 하부를 지렛대 삼아 아주 천천히 힘을 가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홈의 행거 반대편에 있는 고리를 밀어넣으면 이렇게 쏙 결합이 되죠. 이제 단추를 제거한 행어를 선반의 홈에 넣어줍니다. 양쪽을 오므려주면 아주 예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수틀의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둘을 끼워주면 조금의 헐렁함도 없이 아주 타이트하게 조여주죠. 이런 방식으로 접이식 수틀과 싱크롤 선반을 결합하면 이젠 흔들거나 세게 당겨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까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수틀을 뒤집어서 체결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쉽게 그냥 체결이 가능합니다. 모두 다 조립하면 이렇게 예쁜 테이블이 뚝딱 만들어지죠. 냄비 받침 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올려놓으니 자꾸 틈새가 말썽이네요. 그럴 땐 테이블 매트를 올려놓으면 간단히 해결되죠. 이건 제가 다른 테이블에 사용하던 테이블 매트인데요. 싱크롤 선반과 길이가 맞아 폭만 잘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를 슥 밀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데요. 요 봉에 비너를 연결하면 인디언 행어로도 쓸 수 있죠.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참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을 살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가위를 이용해서 이 고리 부분을 과감히 잘라줍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요 부분인데요. 고정을 위한 도구로 이 단추를 의자에 붙여볼 생각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중심 삼아 쭉 내려온 다음에 단추를 고정할 부분을 마킹합니다. 마침 단추의 가운데에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요. 작은 나사를 이렇게 통과시켜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 나사는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머리 부분이 돌출된다면 단추끼리 물리지가 않거든요. 이번 만들기는 전동 공구 없이 제작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수공구인 센터펀치나 송공을 이용해서 나사가 들어갈 부분에 작은 홈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엔 최대한 힘을 줘서 나사를 돌려주면 큰 문제 없이 체결이 가능하죠. 플라스틱이 돌출된 부분은 칼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엔 단추 구멍 사이로 나사를 쏙 넣은 뒤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꼭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톡 잠기고 뿅 빠지죠. 그럼 이제 단추를 잠근 뒤에 봉 사이로 스트랩을 올려주고 계속해서 구멍에 통과시킨 후 수틀을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튀어나온 스트랩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시 분리해서 잘라줄 생각입니다. 깔끔하게 말이죠. 여러분들은 굳이 이런 방식으로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를 믿고 10.5cm로 자르기만 하면 되죠. 한 번에 모두 마킹한 뒤 잘라주면 좀 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잘라주면 똑같은 길이에 4개가 준비됩니다. 이젠 스트랩을 수틀 상부에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글루건이 편할 것 같지만 금방 떨어지니 하지 마세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봐야겠죠? 이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중심에 구멍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동시에 두 개의 타공점이 생기는데요. 스트랩의 구멍은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힘을 줘서 나사를 체결하려 했지만 나사가 좀 두꺼워서 그런지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을 안 하네요. 그럴 땐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직결 나사를 사용하시면 별다른 공구 없이도 아주 쉽게 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사를 스트랩에 끼운 후에 구멍을 맞추고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살살 돌려주면 결합이 되죠. 나사의 종류가 접시머리이기 때문에 돌출된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둥근 모양의 다른 걸로 바꿔줬습니다. 라운드로 마감이 되니 걸리지도 않고 보기도 좋네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나사의 모양도 달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개도 동일한 방법으로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이 부분의 마감입니다. 글루건으로 1차로 임시 고정한 후에 순간 접촉제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고정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멀티 테이블 만들기 영상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렇게 폴딩 바스켓의 뚜껑이 되고 이렇게 쉘프 레더의 받침대가 되죠. 바니쉬 코팅은 물론 하부에 고무 받침이 있기 때문에 폴딩 바스켓이나 쉘프 레더에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파리바게트의 새로운 굿즈, 귀여운 쉘프 레더 세트.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판이 없다는 거죠. 이럴 때 금손들은 뚝딱뚝딱 잘도 만들어 쓰지만 우리는 다이소가 있으니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365일 편하게 놀고 싶은 놀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쉘프 레더 세트 상판 만들기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쉘프 레더 세트는 노스피크와 콜라보를 한 굿즈입니다. 접이식 사다리 한 개와 미니미니한 귀여운 폴딩 바스켓 두 개로 되어 있죠. 펼칠 때는 이렇게 싹 들어 측판을 고정하면 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와 반대로 접어주면 됩니다. 공간 활용에 탁월한 요런 방식의 폴딩 바스켓은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면 하나쯤은 갖고 있는 이제는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우선 조금 거슬리는 요 로고부터 지어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페이퍼 타월과 선크림만 있으면 되죠. 보통 이런 로고를 지울 때는 아세톤이나 물파스를 사용해서 지우시는데요. 그런 종류는 플라스틱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표면에 얼룩이 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크림으로 과연 지워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천천히 페이퍼 타월을 문지르다 보면 조금씩 로고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약 1분 만에 모두 지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물티슈를 사용해 남아있는 선크림을 닦아주면 지우기 끝. 폴딩 박스의 크기는 긴 쪽이 약 30cm로 되어 있고요. 짧은 쪽은 약 20cm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나무 도마입니다. 신기하게도 폴딩 박스와 크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대나무 원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고요. 양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마죠. 요렇게 올리면 폴딩 바스켓과 제작인 듯 딱 맞습니다. 하지만 하부 고정대가 없으니 좀 불안불안하네요. 그럼 고정대를 부착할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마의 짧은 길이 방향으로 15mm를 마킹합니다. 그리고 자를 이용해서 도마 양쪽에 기준이 될 두 개의 선을 그어줍니다. 나중에 이 선은 지울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연필을 사용하세요. 이젠 도마의 긴 길이 방향의 기준선을 만들 차례입니다. 아까보다 3mm 짧은 12mm로 마킹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양쪽에 선을 그어주면 되죠. 이건 창문용 실리콘 모서리 가드입니다. 혹시나 열려있는 날카로운 창문 코너에 닫히는 것을 보호하죠. 요 날개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낼 부분은 약 3mm 정도 되고요. 비슷한 두께로 높이를 맞춰준 뒤 네임펜 같은 유성펜을 이용해서 잘라낼 기준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모서리 가드 4개를 모두 마킹해줍니다. 저는 커터칼로 잘라주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장갑을 끼는 건 꼭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장갑을 껴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아무래도 다칠 것 같은 쎄한 느낌이 드신다면 그냥 집에 있는 가위로 천천히 잘라주시면 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손을 다치면 큰일이니까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다듬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고무로 된 네 개의 고정대가 만들어지죠. 이제는 아까 미리 그어놓았던 기준선의 코너에 고정대를 붙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순간 접착제를 사용할 거고요. 너무 많이 바르면 옆으로 다 삐져나오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간격을 두고 발라줍니다. 고정 방법은 코너 부분을 먼저 붙인 다음에 나머지 양쪽 날개를 선에 맞추어 차례로 붙여주면 됩니다. 순간 접착제는 말 그대로 바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천천히 한 번에 정확히 붙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붙으면 죽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우개로 이제 필요 없는 선을 깔끔히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코너 가드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폴딩 박스에 한번 올려볼까요? 약간의 유격은 있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상판이 고정됩니다. 물론 딱 맞게 만들어서 움직임이 거의 없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유격이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상판은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상판의 오염 방지를 위해 약간의 코팅을 더해줄 생각입니다. 코팅에 사용될 오일은 식물성이면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구석구석 충분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오일이 어느 정도 침투가 되면 다시 오일을 발라서 코팅층을 올려줍니다. 나무로 된 도마를 사용하실 때도 이런 방식으로 주기적인 코팅을 해주시면 수분에 좀 더 강한 도마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코팅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수성 바니쉬고요. 예전에 만든 보드 테이블에 상부 코팅을 하고 남은 겁니다. 요건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스펀지 붓입니다. 실에 결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가 쓰기 아주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적당량의 바니쉬를 상판에 부어준 뒤 붓을 이용해서 천천히 발라주면 됩니다. 다시 바르려면 약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데요. 저처럼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세요. 마른 뒤 표면을 확인해보면 약간 거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200사 이상의 고온 사포를 이용해서 거친 부분을 다듬어주면 됩니다.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샌딩을 해야 균형 잡힌 고름 마감을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번의 바니쉬 코팅을 해줄 겁니다. 이런 코팅은 굳이 꼭 안 해도 사용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아마 코팅이 끝난 요 매끄러운 표면을 한 번만 느껴보신다면 안 하고 그냥 쓰시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참, 접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서 다리를 동시에 당겨주면 됩니다. 드디어 이렇게 모든 제작 과정이 끝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우드 상판 만들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매 후 약간은 부족한 감이 있었던 쉘버레더 세트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소의 가성비 아이템과 더해져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물론 쉽게 사지 않고 무언가를 내가 직접 만든다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꽤나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의 애정과 정성이 듬뿍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무언가가 생긴다는 것은 언제나 행복한 일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뚝딱 연결하면 예쁜 캠핑 캐비닛이 되고 이렇게 선반을 넣으면 깔끔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옆에 툭툭 걸면 사이드 오거나이저가 되고 이렇게 모두 넣으면 컴팩트한 수납마저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1년 365일 편하게 놀고 싶은 놀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감성 캠핑 캐비닛 만들기입니다. 찾아보니 비슷한 제품이 20만원이 훌쩍 넘던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결국 20만원을 버신 거죠. 어떻게 만드냐고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캠핑 캐비닛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다이소 인디언 행어와 와이어 수납박스죠. 간단한 조립 방법,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고작 5,000원이라는 혜자스러운 가격입니다. 인디언 행어는 전용 파우치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조립 방법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지죠.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경량의자 조립 같고요. 1분도 지나지 않아 그럴싸한 인디언 행어가 만들어집니다. 4개의 다리는 각각 3개의 관절로 나뉘어져 있고요. 우리는 오늘 이걸 분해해서 새롭게 만들어 보기로 하죠. 요 엔드캡을 손가락으로 당기면 의외로 쉽게 빠집니다. 엔드캡에는 이렇게 탄성 스트링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걸 제거하면 결합되어 있는 폴대가 하나씩 분리가 되죠. 예전에 텐트 폴대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분리가 힘들었지만 요즘은 거의 이 형식과 비슷해서 참 편리해졌습니다. 이렇게 4개의 폴을 다 분리하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기존엔 가로바가 여기였지만 이젠 중간에 위치합니다. 가로바의 폴대 구멍은 미세하게 아래위 각도가 다른데요. 여기는 안으로 꺾이고 여기는 밖으로 꺾여 있죠. 중요하니까 이걸 꼭 체크해 주세요. 안으로 꺾인 부분이 위쪽, 밖으로 꺾인 부분이 아래입니다. 그래야 캐비닛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죠. 폴대의 방향도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조립하면 원래 맨 위에 있는 짧은 폴대를 최하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이제 맨 위에 있는 폴대를 통해 스트링을 넣어줄 건데요. 스트링의 탄성을 이용해야 쉽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당겨서 한 꼬집, 탄력을 유지한 채로 한 꼬집 뒤 조금 더 당기면 가장 길게 스트링이 유지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폴대에도 쉽게 통과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약간 더 당겨서 작은 폴대까지 넣어주고 아까 분리해둔 엔드캡을 스트링의 끝과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스트링의 탄성이 복원되어 최종 결합이 되죠. 이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3개의 폴대도 반복해주세요. 댓글을 보면 가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건 DIY를 모르셔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제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와이어 수납박스입니다. 가격은 행어와 같은 5,000원에 66리터 대형 사이즈죠. 제조사마다 디자인은 달라도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꼭 다이소 제품이 아니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리빙박스랑 같다고 보면 되고요. 다이소에 가면 다양한 크기와 컬러의 리빙박스가 많습니다. 고르고 고른 다이소 제품은 투명창과 색상이 좀 별로라 저는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블랙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아까 만든 거치대에 리빙박스를 결합만 하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그냥 양쪽 손잡이에 폴대를 오므려서 끼우기만 하면 끝. 하부는 가로바가 지지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고요. 높이 또한 귀신같이 많습니다. 일반 버전은 다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장비를 넣어볼까요? 캠핑 가서 이것저것을 한 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부 가로바에 고정시키면 바로 정리가 되죠. 물론 상부도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캠핑 스타일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기도 아주 간단하고 제작 비용도 진짜 저렴하지만 쓰임새만큼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시작해볼까요? 우선 사이드 거리를 양쪽 손잡이에 장착합니다. 이건 다이소 옷걸이 행어인데요. 단돈 1,000원밖에 안 하죠. 비너 등을 이용해서 컵이나 램프 등을 달아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분리해서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내부에는 선반을 넣어서 수납 공간을 분리해봤는데요. 아래 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반은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건 역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다용도 선반인데요. 접이식이라 수납 및 공간 활용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신이 가능하죠.
또한 바닥에 이런 테이블 매트를 깔면 훨씬 깔끔해집니다. 취향에 따라 선반을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높이가 낮은 장비들은 선반 위아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보다 큰 것들은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 작은 장비들이 많다면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깊숙이 있는 것을 꺼낼 때는 위로 꺼내면 편리합니다. 물론 귀신같이 사이즈가 맞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업그레이드 버전은 다리의 폭이 조금 더 좁습니다. 가로바의 길이를 줄여 거치 공간을 적게 쓰기 위함이죠. 약 12cm 정도 줄이면 리빙박스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우선 여기를 분리해야 하는데요. 요 구멍을 이용해보죠. 드라이버 또는 젓가락을 삽입한 뒤 좌우로 돌려주면 잠시 후 이렇게 가로바의 엔드캡이 쏙 분리가 됩니다. 분해 방법은 아까 폴대를 해체할 때랑 똑같고요. 분리되는 가로바 중 바로 이 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폴대를 자르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고 깔끔한 커팅은 동광 커터기를 사용하는 거죠. 예전에 텐트 폴대를 줄 때 썼던 건데요. 오늘에야 또 쓰네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자를 곳에 커터나를 맞춘 뒤에 천천히 돌려줍니다. 그리고 한두 번 더 조여준 뒤 돌려주면 폴대 두께가 얇은 편이긴 해도 생각외로 아주 간단히 잘리죠. 그 뒤에 압력에 의해 함몰된 끝부분을 조금만 넓혀주고 원상태로 다시 조립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되죠. 그리고 안정적인 거치를 위해 고무발을 신겼습니다. 원래 등산 스틱에 사용하는 건데요. 꼭 아기 신발 같네요. 폴대의 사이즈와도 궁합이 맞아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장착하면 더 넓어진 폭 덕분에 안정감을 더해주죠. 오늘 준비한 캠핑 캐비닛 만들기 영상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펀이었습니다.보글보글 라면은 물론 만두도 찔 수 있고 튀김 요리는 물론 심지어 밥까지 지을 수 있죠. 우리는 보통 가스버너를 이용해서 많이 조리를 하는 편이지만 가끔은 갬성을 위해 알콜 버너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1년 365일 편하게 놀고 싶은 놀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다이소 캠핑 바나 100% 활용법입니다. 예로부터 감성 캠퍼라면 하나쯤은 있다는 캠핑 반합. 관심이 있긴 했지만 과연 쓸만한지는 반반이었습니다. 캠핑의 진심이라는 다이소에서 이번에 출시를 한 만큼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한번 사봐야겠습니다. 드디어 제 손에 들어온 다이소 알루미늄 사각 반합입니다. 가격은 5,000원에 딱 한 손에 잡히는 미니미니한 사이즈죠.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뚜껑도 있죠. 헐렁거리지 않고 딱 맞게 들어가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손잡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고무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반합이 아무리 뜨거워도 쉽고 편리하게 옮길 수가 있죠. 측면에는 이렇게 100ml 단위로 눈금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라면물을 맞추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우선 라면을 끓이려면 든든한 화력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엔 고이 모셔온 다이소 반합을 준비시킵니다. 라면 레시피에는 물 550ml가 적정량이라고 나와있지만 저는 500ml 정도가 제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의 장점은 매우 빠른 열 전도율에 있습니다.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물이 빠르게 끓기 시작하네요. 과연 라면 하나가 들어갈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쓸데없는 기우였습니다. 맞춘 듯이 딱 들어가네요. 그리고 늦기 전에 바로 스프 투하. 예전엔 MSG가 첨가되어 있어 라면이 참 맛있었는데요. 추억이 깃든 그 감칠맛이 가끔은 그립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뚝딱 라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다이소 반합에 딱 맞는 전용 미니 그릴인데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제 평소보다 맥주를 많이 마셔서 속이 좀 쓰렸는데요. 역시 아침 해장으로는 라면 국물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관압의 끝부분이 조금 날카롭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리고 혹시 다칠까 걱정이신 분들은 요거 하나면 해결됩니다. 반압의 코너 부위를 샌드블럭으로 가볍게 쓱싹쓱싹 하시면 부드러운 마감이 되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튀김 요리입니다.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사실 튀김의 적당한 온도가 몇 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작은 조각을 넣어보면 타이밍을 가늠할 수 있죠. 얼추 온도가 맞는 것 같으니 미니 돈가스를 투하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새우살이 가득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돈가스의 크기가 작고 귀여워 예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튀겨주는 게 포인트죠. 도대체 몇 분을 튀겨야 하는지 도무지 가늠은 안 되지만 먹음직스러운 색으로 바뀌었다 싶으면 바로 꺼내줍니다. 사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게 잘 된 건가 싶기도 한데요. 바삭한 소리를 들어보니 큰 문제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잠시 기름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뒤 세팅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느끼함을 잡아주는 상콤한 케첩이 빠질 순 없죠. 맛난 디핑 소스까지 찍어 먹으니 세상이 다 제 것 같네요. 남은 오일은 잠시 후 재사용을 위해 소중히 보관합니다. 저는 캠핑 환경에 따라 반압을 바꿔가며 사용 중인데요. 그중 하나는 블랙과 실버로 조합된 투톤의 반압입니다. 저는 가끔씩 직접 만든 알코올 스토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솔캠이나 미니멀 캠핑할 때 아주 어울리는 조합이죠. 알코올 스토브 또한 다이소 제품으로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화력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 중입니다. 심지어 불꽃을 바라보면서 미니 불멍 감성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알코올 램프 특유의 그을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설거지할 때 이런 세수세미로 간단하게 제거되지만 아무리 바빡 닦아도 이런 흔적마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블랙 컬러로 바꾸면 되니까요. 우선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칠의 경계를 정해줍니다. 라인이 삐뚤어지면 안 예쁘니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종이 테이프는 종류에 따라 끈적임이 남을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쓰는 박스 테이프를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압 손잡이는 도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도장에 필요한 완벽한 준비가 끝이 납니다. 이건 보통 화목난로 도장에 많이 쓰는 내열 스프레이인데요. 이렇게 3번 정도 뿌려주면 반압이 깔끔하게 코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붙였던 종이 테이프를 조심히 떼어내고 도장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다듬어 마무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반압 손잡이까지 원래 있던 곳에 결합을 해주면 그을음에 걱정 없는 새로운 반압으로 탄생하게 되죠.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초간단 밥을 지어볼까요? 우선 30분 정도 불린 쌀을 종이컵에 가득 담아주세요. 보통 종이컵의 용량은 약 190ml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양의 물을 반압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가스불은 중간보다 조금 작거나 약불로 맞춰주신 후 약 10분 정도 느긋하게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중간에 밥을 저어주거나 불 조절할 필요도 없죠. 혹시 고무가 녹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요. 괜찮네요. 그리고 만약 내부의 증기로 반압 뚜껑이 들썩거린다면 이렇게 무게가 있는 걸 올려놓으면 뚜껑이 고정됩니다. 꼭 10분이 아니라 증기가 조금씩 줄어들면 거의 완성입니다. 평생 맡아도 언제나 구수한 밥 짓는 향기. 이제 불을 끄고 마지막 단계인 뜸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은 열 전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온을 해줘야 쉽게 열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부들부들 가스 커버입니다. 꼭 수면 양말 같지만 기아 방지를 위한 좋은 아이템이죠.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약 10분 정도만 밥에 뜸을 들이면 무조건 반할 수밖에 없는 반합밥이 멋지게 완성됩니다. 물론 밥을 태우는 초보자의 실수 따윈 찾아볼 수가 없죠. 이건 반합 전용 뚜껑과 미니미니 반합 도마입니다. 다이소 도마 하나로 뚜껑과 도마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 있죠. 크기에 맞게 도마를 반으로 잘라서 쓱싹쓱싹 다듬으면
이렇게 맞춤형 도마와 뚜껑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저녁은 맛나게 먹었으니까요. 이제 슬슬 안주를 준비합니다. 식용유는 아까 오전에 사용했던 걸 다시 꺼내서 쓸 거고요. 저는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요. 왜 캠핑만 오면 항상 배고 고플까요? 적당히 온도가 오르면 마트표 크림새우를 투하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식용유의 재사용 문제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튀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새우가 생각보단 커서 한 번에 모두 튀기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새우도 연속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청량하게 튀겨지는 소리도 최고지만 냄새가 끝내주네요. 요리 분야는 꽝손이라 평소에는 시도조차도 안 하지만 캠핑 와서 이렇게 남아 해주면 아내가 참 좋아라 합니다. 이건 놀펀 카페에서 한정판으로 판매 중인 놀팟입니다. 이걸로 오뎅탕을 끓이면 소주 3병은 거뜬히 사라지죠. 커트러리 세트와 빈티지 접시 등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포장엔 크림소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요. 상큼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이건 반합에 쏙 들어가는 전용 캠핑 스푼과 포크입니다. 요 두 개로 살살 버무리면 아주 훌륭한 안주가 완성되죠. 오늘은 다이소 반합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캠핑에는 한번 1등 요리사로 변신해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펀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맛나게 고기를 구울 수 있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따뜻하게 햇반을 데울 수도 있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내주는 안주를 만들 수 있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떠한 찜 요리도 쌉 가능이죠." 안녕하세요. 1년 365일 펀하게 놀고 싶은 놀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간단 다이소 알콜 스토브 만들기입니다. 이 영상들처럼 저도 예전엔 한참을 만들었던 알콜 스토브.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디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요. 물론 지금은 다양한 브랜드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진짜 재밌지 않을까요? 이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다용도 케이스입니다. 물론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화장품 코너에 꼭꼭 숨어 있죠. 뚜껑에 나사홈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투명창이 있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 식별에도 용이합니다. 이건 화분갈이용으로 많이 쓰이는 하이드로볼입니다. 황토를 고온으로 구워낸 친환경 정토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알코올을 흡수해서 일정 화력을 유지하게 할 거고요. 여기 경계선까지 넣어주면 약 100g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사용할 때 보통 40g의 알코올을 넣어주고요. 그 양은 점토불이 찰랑찰랑하게 잠기는 높이입니다. 이건 제가 알코올을 담아서 보관하는 포켓 미니 술병입니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우선 새지 않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다이소 고체 연료용 미니 포켓 스토브인데요. 제품 사진에 나와 있듯이 반합에 딱 들어가는 크기죠. 이렇게 간단한 조작이면 미니 스토브로 변신하게 되고요. 2,000원이라는 가격치고는 꽤나 만듦새가 좋게 보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번 테스트에 사용한 알코올은 소독용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에 불을 붙인 뒤 사용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기로 하죠. 그리고 불꽃의 관찰을 위해 조명은 잠시 꺼두겠습니다. 일단 점화가 되면 불꽃은 1분 이내에 바로 안정됩니다. 그 이유는 일정량의 알코올을 공급하게 해주는 점토볼에 있죠. 참고로 모든 화기류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작다고 무심하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꽃은 약 15분이 경과되면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조리 시간을 감안했을 때는 적당한 시간 같습니다. 물론 소화캡을 덮어 안전하게 불을 끄는 게 제일 좋지만 가만히 두어도 잠시 후 불은 자연스럽게 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반합을 이용해서 2차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무리 없이 조리가 가능한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건 이전 영상에도 알려드린 반합 전용 미니그릴입니다. 반합에 음식 재료가 달라붙지 않게 하는 필수 아이템이죠. 물은 만두 찔 때 적당한 100mg 정도 부어주었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갖고 알콜 램프에 바로 불을 붙였는데요. 물이 끓는 건 고사하고 10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네요. 아무래도 램프와 반합이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멈출 순 없죠. 비장의 장비를 추가 투입합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포켓스토브를 두 개 더 사왔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붙여주면 바람막이 역할도 할 뿐 아니라 반합과 스토브와의 간격도 약 2cm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뭔가를 집중해서 만들 때는 한 번에 성공하면 재미가 없죠. 대한민국의 국룰은 지켜야 됩니다. 그건 바로 삼세판이죠. 높이를 높이자 아까와는 약간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만족할 만한 화력엔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높이를 좀 더 높이자 바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겉불꽃의 온도가 속불꽃의 온도보다 높다. 우리 모두 과학 시간에 배운 거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찾았으니까요. 바로 3차 실험에 도전합니다. 포켓 스토브를 돌려 세우기만 하면 높이가 더 높아집니다. 앞선 두 번의 테스트보다 반합이 겉불꽃에 더 노출될 거니까요. 아마 이론상 성공할 겁니다. 안 그러면 뭐 망한 거죠. 역시 과학의 힘. 물이 격렬하게 바로 끓기 시작합니다. 예상컨대 이 정도의 화력이면 조리엔 충분할 것 같은데요. 탄력을 받았으니 바로 밥 짓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물론 얼마 전 가스버너를 이용해서 해본 적은 있는데요. 과연 알콜버너의 화력으로도 가능한지가 궁금했거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완벽한 성공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스버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 번의 테스트 끝에 정확한 시간 타이밍을 찾았으니까요. 밥을 잘 짓는 신박한 방법은 다음 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소화캡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필요한 것은 다이소 배수구 커버와 간단한 도구면 되죠. 커터칼을 잠깐 쓰니까요. 안전을 위한 장갑은 필수입니다. 처음 생각엔 고무가 한 번에 쓱 벗겨질 줄 알았는데요. 내부에 작은 고무 기둥들이 있어 일일이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고무를 제거하면 플라스틱만 남게 되죠. 이제 고정되어 있는 스테인리스를 분리해줍니다. 얘네들은 이따가 다시 쓸 거니까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제는 플라스틱 내부의 각진 부분까지 잘라주겠습니다. 물론 칼로도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안전한 가위를 사용해주세요.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손잡이를 뒤집어서 다시 체결하면 마치 작은 페랭이 모자 같은 귀여운 뚜껑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원래 뚜껑에 있는 플라스틱 창을 칼로 제거한 뒤 모자의 날개 끝부분에 순간접착제를 조금씩 도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서로 단단히 붙여주면 이렇게 소화기능과 뚜껑이 결합된 멋진 작품이 완성되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에 대한 실험인데요. 하이드로볼을 꼭 넣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한 거죠. 한쪽에는 하이드로볼을 제거한 알콜램프를 사용해서 비교 실험을 통해 그 이유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화력이 좀 더 높은 무수 에탄올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두 개 다 큰 차이 없는 불꽃을 보여주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콜만 있는 쪽의 겉불꽃이 점점 더 커집니다. 점토볼이 일정량의 알코올을 공급해주는 방법과는 달리 이건 알코올 전체가 뜨거워지면서 유증기의 과공급이 되는 거죠. 그 현상은 알코올의 과다한 요소를 가져다주게 됩니다. 심지어 고열에 의해 알코올이 부글부글 끓기까지 하지만 점토볼 쪽은 일정하고 안정적인 불꽃의 형태를 유지하죠. 과연 소된 알코올 램프는 15분을 넘기지 못하고 꺼졌는데요. 그와 반대로 점토볼의 알콜 램프는 5분도 연소되었습니다. 만약에 혹시 알콜 램프가 넘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알콜만 있는 램프에 비해 훨씬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알콜 스토브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캠핑에는 한번 갬성 캠퍼가 돼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펀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맛나게 고기를 구울 수 있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스 스토브도 필요가 없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라면도 끓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맛난 걸 먹을 수 있죠. 아, 안 돼! 안녕하세요. 1년 365일 펀하게 놀고 싶은 놀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모아봤어입니다. 7개의 시리즈로 이어졌던 지금 당장 다이소로 뛰세요. 그 영상의 댓글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과 미처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생활 속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고! 첫 번째는 전자레인지 없이 햇반 데워 먹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햇반의 아래를 사정없이 갈라주세요. 이건 바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알코올 스토브인데요. 제작에 사용한 모든 재료는 다이소에서 가지고 왔죠. 물론 우리가 보통 쓰는 가스 스토브가 제일 편하니까요. 굳이 저처럼 알코올 램프를 사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다용도로 자주 쓰는 어드벤처 캠프 쿡입니다. 안에는 내열컵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 아주 편리한 쿠커죠. 보통은 라면을 끓이거나 스프를 만들 때 애용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물은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 필요한 건 약간의 증기니까요. 쿠커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햇반을 뒤집어서 올려줍니다. 만약 코펠로 하실 경우에는 햇반이 너무 작아서 힘드니까요. 그럴 때는 햇반에 젓가락을 받쳐주시면 바로 해결이 되죠. 작은 시에라 컵에 올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3분 정도 지나면 완성되고요. 진짜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그 다음엔 햇반의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살살 뜯어내면 이렇게 찰지고 윤기 흐르는 맛있는 한 공기가 완성되죠.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언제나 신기한 햇반. 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요. 바로 다음 요리를 준비합니다. 이건 로찌사에서 나온 직사각 미니 서버입니다. 미니미니한 사이즈인 만큼 1인용으로 쓰기엔 제격이죠. 이제 포도시유를 적당히 두르고 열이 오르기를 기다립니다. 됐다 싶으면 소고기 투하. 지글지글 맛나게 구워지는 소리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간을 위해 허브솔트도 살살. 바로 옆에서 하루종일 농구를 해서 좀 신경이 쓰였는데요. 고기가 점점 다 익어가니 그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집니다. 소식자인 저는 요 정도면 차고 넘치는 충분한 양이지만 가족 3명이 모두 먹으려면 연속으로 계속 구워내야겠습니다. 이전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고체 연료가 훨씬 편한데 왜 안 쓰세요? 라는 질문이죠. 고체 연료의 주성분은 대부분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탄올과는 완전히 다른 매우 위험한 공업용 독성 물질이죠. 메탄올은 소량의 흡입만으로도 신경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구입 시 꼭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하마터면 고기가 다 탈 뻔했네요. 다행히도 아내랑 아이는 잠시 씻으러 가서 없는 틈을 타 제가 먼저 맛을 봐야겠습니다. 현기증이 나면 큰일 나니까요. 맥주 한 잔과 함께하는 고기 한 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물팬을 연속으로 사용할 땐 이렇게 하면 참 쉽습니다. 우선 주물팬에 약간의 물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그리고 눌러붙은 부위를 나무젓가락으로 슬슬 벗겨내고 페이퍼타올로 싹 닦아준 뒤에 또 사용하면 아주 편하죠. 이번엔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인 만두를 쪄볼까요? 우선 반합 전용 그릴을 깔아주고 물을 약간만 넣어줍니다.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알코올 스톱으로도 금방 끓기 시작하죠. 반합의 크기가 좀 작아서 고작 만두 8개의 정원 초과. 이제 뚜껑을 닫고 여유롭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한번 열어보고 싶었는데요. 꾹 참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뚜껑을 열면 드디어 맛있는 만두 완성. 속이 다 보일 것 같은 얇은 피 안에 통새우가 꽉 차 있죠. 여러분들은 큰 코펠을 사용하세요. 계속 넣으니까 귀찮은데요. 알코올 스토브는 바람이 불면 진짜 사용하기가 힘든 편인데요. 그럴 땐 다이소 바람막이 안 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가스 스토브를 사용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는 아이템이죠. 알코올 스토브가 꺼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이번엔 아내가 좋아하는 쑥찐빵을 한번 쪄보겠습니다. 아까 고기를 저 혼자 먹었다고 한참을 삐져 있었는데요. 요 따뜻한 찐빵 하나만 있으면 언제나 무사통과죠. 가정에 평화가 돌아왔으니 슬쩍 맥주 한 캔을 더 꺼냅니다. 아까 잘 닦아놓은 미니 서버를 다시 사용할 계획이죠. 소세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 중에 하나인데요. 몇십 년을 먹어왔지만 신기하게 하나도 질리지가 않네요. 이건 맛이 독특한 수제 소세지라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요. 뭐 소세지 맛이 거기서 거기겠지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어때요? 진짜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좋은 장비죠. 이건 숟가락, 포크, 나이프가 일체인 커트러리 세트인데요. 놀팟에 들어있는 건데 이럴 때 사용하면 참 편리합니다. 주물로 만들어진 서버는 잔열이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때에는 음식이 잘 식지 않아 진짜 좋습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면 편리해서 제일 많이 쓰는 알루미늄 포일. 과연 알루미늄 포일은 어느 면을 써야 안전할까요? 정답은 바로 양면 다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다입니다. 포일은 두 장을 눌러서 뽑아내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얇게 펴면서 만들 때 기계의 접한 면은 반짝이고 그 반대편은 포일끼리 맞닿아서 덜 반짝이는 거지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자체가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식약처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알루미늄에 노출된다고 해도 대부분은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하다는 말을 식약처에서 100번, 1000번 한다 해도 알루미늄의 사용 여부는 여러분의 선택이 우선되어야겠죠. 마지막 질문은 알코올 스토브의 화력 증대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마그넷 소품 케이스인데요. 조그만 소품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뚜껑은 투명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엔 자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찰싹 달라붙죠. 기존 알코올 스토브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부피와 표면적이 넓어진 만큼 불꽃의 크기도 커집니다. 알코올이 2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 시간도 길 것 같지만 그만큼의 연료가 더 소비되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의 Q&A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놀펀으로 놀러오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펀이었습니다. . 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선풍기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낭만이 가득한 가스랜턴 스탠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는 난로 거치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캠핑에는 빠질 수 없는 모닝커피로도 즐길 수 있죠. 용도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로 변신이 가능한 건 물론 쉽고 빠른 설치와 미니멀한 작은 수납이 가능합니다. 감성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에 어울리는 장비도 꼭 필요하지만 내 맘에 딱 드는 걸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운 좋게 하나를 발견하더라도 가격을 보는 순간 포기하게 되죠. 그럼 어떡하죠? 만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1년 365일 펀하게 놀고 싶은 놀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다용도 캠핑 선반 만들기입니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구입한 마호가니 냄비 받침입니다. 악기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나름 고가의 나무 중 하나죠. 이건 우리가 보통 컵 받침이라 부르는 코스터입니다. 이거 역시 냄비 받침과 똑같은 마호가니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목을 그대로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 또한 모두 다릅니다. 냄비 받침에서 가장 긴 방향은 약 17.5cm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짧은 방향은 약 16cm 정도로 타원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단 받침대가 될 부분을 3등분해야 되는데요. 냄비 받침의 상단에 임의로 한 개의 점을 찍어주세요. 그 점을 기준 삼아 약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에 더 마킹을 하시면
간격이 거의 같은 세 개의 점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냄비 받침의 중심 방향으로 약 1.5cm 떨어진 부분에 추가로 점을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체크한 세 곳이 바로 잠시 후에 타공할 중심점이 됩니다. 이건 단조팩입니다. 길이는 약 20cm 정도로 보통 텐트를 고정할 때 쓰는 짧은 길이의 팩이죠. 이 단조팩을 통과시키려면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멍 하나 뚫으려고 고가의 공구를 사는 건 저 또한 그리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공짜로 빌리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공유허브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무료로 공구를 빌릴 수 있고요. 전국 어디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생활공구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구멍의 크기는 팩의 지름보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팩의 지름은 약 9mm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요. 10mm 드릴비트를 사용해서 구멍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릴비트는 용도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모두 다릅니다. 금속력을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깔끔한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목공용 드릴비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타공은 안전을 위해 탁상용 미니바이스에 물려서 할 거고요. 이렇게 중심점에 드릴비트를 잘 맞춘 뒤 타공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동 드릴을 수직 방향으로 한 뒤 약 1-2mm 정도의 홈을 만들어주고요. 그 뒤에는 전동 드릴을 약 15도 정도 기울여서 끝까지 타공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목공용 드릴비트를 사용하니까요. 나무의 쪼개짐이나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하고 정확한 구멍이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두 개의 구멍을 더 타공하면 됩니다. 자, 이제 구멍이 다 만들어졌으니 단조팩을 한번 껴봐야겠죠? 구멍은 팩의 지름보다 약 1mm 정도 크니까요. 별다른 문제 없이 조립이 됩니다. 하지만 상부에 지지할 곳이 없으니 흔들림이 많네요. 코스터에는 가죽끈이 달려있던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구멍의 중심점은 끝선에서 약 11m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구멍의 센터를 기준으로 임의의 선 하나를 그어줍니다. 그리고 그 선을 기준점 삼아 약 8cm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점을 마킹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킹해주면 아까 만든 하굿판처럼 세 개의 꼭지점이 완성되죠. 이제 기존에 하나 뚫려있던 구멍의 중심점과 같이 약 11mm 정도의 타공을 할 중심점을 각각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타공을 하면 되죠. 아까 하부판을 만들 때와 다른 점은 두 번 나누어서 타공을 하던 15도의 기울기 없이 그냥 수직으로만 타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미 뚫려있는 마지막 구멍은 드릴비트의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에 10mm로 타공하기보다는 기존 구멍을 조금씩 넓혀서 최종 10mm로 만드는 것이 포인트죠. 7mm, 8mm, 9mm, 그리고 마지막으로 10mm 드릴비트로 타공을 해주면 기존 중심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아주 깔끔한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구멍에 세 개의 단조팩을 연결하면 드디어 이렇게 예쁜 다용도 갬성 선반이 완성됩니다. 물론 흔들림도 사라지죠. 아참, 커피도 내려 먹어야죠. 그럼 드리퍼가 들어갈 홀을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드리퍼를 거쳐한 홀은 코스터의 중심에 뚫어줄 예정인데요. 나이트의 중심 부분은 센터에 조금 틀어져 있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개의 방법 중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체크해주세요. 드리퍼의 종류는 커피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이번에 사용할 드리퍼는 커빙 글라스입니다. 이건 홀쏘입니다. 금속용 홀쏘이긴 하지만 웬만한 재질은 다 뚫리는 저의 완소 아이템이죠. 사이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로 써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마킹해 놓은 중심에 작은 구멍을 하나 만들어 준 뒤 홀쏘를 이용해서 큰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금속용은 목공용보다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한 방에 뚫리지가 않네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나무를 뒤집어서 마저 타공을 해주시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쏘가 좀 작아서 그런지 드리퍼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크기가 큰 홀쏘가 있었으면 한 방에 끝내는 건데 말이죠. 어쩔 수 없죠. 크기를 키우는 수밖에. 옛말에 장인은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장인이고 뭐고 장비가 좋으면 제작이 훨씬 편하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맞춰가며 구멍을 조금씩 넓혀주면 이렇게 드리퍼와 나무가 딱 들어맞게 되죠. 이제 여기저기 있는 마킹선을 지워준 뒤 오일이나 바니쉬를 발라주면 훨씬 예쁜 마감이 됩니다. 그럼 잘 만들어졌나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세 개의 단조팩을 기둥삼아 상판과 하판을 연결해준 뒤 드리퍼까지 결합을 하면 끝!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타공한 부분들이 좀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일렛입니다. 텐트나 타프를 보면 스트링을 연결하는 곳에 보이는 바로 그거죠. 크기는 24호고요. 타공한 크기인 10mm와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구멍에 맞춰 결합을 시켜주면 되죠. 하판의 구멍은 대각선으로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땐 펜치 또는 고무망치 등을 사용해서 마저 밀어 넣어주세요. 만약 구멍이 약간 크게 타공돼서 아일렛이 고정이 안 된다거나 아일렛을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순간접착제나 글루건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보강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용 중에 아일렛이 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타공된 곳에 아일렛을 끼워주면 우선 시각적으로도 좀 더 깔끔해 보이지만 타공된 구멍과 단조팩의 유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안정감 있는 마감이 됩니다. 이건 조금 더 큰 30cm 길이의 단조팩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직접 만들어 보셨을 때 실제 크기가 생각보다 조금 작다거나 혹은 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DIY라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드는 일인 만큼 내가 사용할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DIY의 장점 같습니다. 선반 위에 뭔가를 올려놓기에는 상판으로 사용한 코스터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하판으로 사용한 조금 더 넓은 냄비 받침을 똑같이 상판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우선 하판의 곡선과 비슷하게 맞춘 다음 구멍 센터에 맞춰 기준선을 마킹합니다. 그리고 냄비 받침의 대략적인 중심도 체크를 해주고요. 이번엔 아까와는 다른 방법으로 3등분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각도를 120도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마킹했던 중심에 각도기의 중심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마킹했던 선을 기준 잡아 120도 간격으로 체크를 해주면 360도를 3등분한 3개의 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채의 오차가 없는 정확한 수치의 값은 아니지만 쉽게 3등분을 할 수 있는 나름 편리한 방법 같습니다. 이제 중심에서 약 5cm 떨어진 곳에 각각의 마킹을 한 뒤에 아까 코스터에 타공을 했던 방식처럼 수직으로 냄비 받침에 타공을 해주시면 적당한 간격으로 떨어진 3개의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홀쏘를 사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타공을 한 뒤 드리퍼의 크기대로 조금만 더 다듬어 주시면 크기가 큰 상판도 완성이 됩니다. 물론 아일렛 마감도 하면 더 좋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서로 다른 크기의 차이를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으니까요. 이제 제가 커피 한 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헤이즐넛 향이 가득한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커피 입자의 크기를 상단의 노즐로 조절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팔이 떨어져 나가라 그라인더를 돌려줍니다. 드리퍼에 필터를 올린 뒤에 물을 살짝 부어 드리퍼와 필터가 밀착되도록 해주세요. 린싱한 물은 버려주시고요. 그 다음은 곱게 갈아둔 원두를 평평하게 넣어주세요. 주전자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약간의 뜨거운 물을 넣고 약 30초간 뜸을 들인 후 다시 뜨거운 물을 추가로 넣어줍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상 놀펀의 1분 강좌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감성 캠핑 선반 만들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스타를 보면 어찌다들 그리 갬성갬성하신지. 가끔 생각해보면 저만 난민 캠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 안 하면 저도 감성 캠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예쁜 디자인의 미니 랜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랜턴을 더욱더 빛이 나게 해줄 생각이죠. 간편한 수납은 물론 분해 조립 또한 가능한 랜턴 스탠드. 만들 재료는 어디서 구하냐고요? 물론 다이소죠. 이건 스탠드의 바디가 될 미니 꽃삽 세트입니다. 마감이 우드인 만큼 나뭇결이 좋은 놈을 고르는 게 관건이죠. 먼저 필요없는 부분들을 제거합니다. 묘하게 조커를 닮은 요 녀석까지도 말이죠. 우선 커팅? 이런 걸 자르는 데는 실톱이 편하죠. 좀 거친데요? 샌딩? 수평을 맞춰서 갈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너는 잠시 대기. 이건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할 때 쓰는 고정 헤드입니다. 사실 필요한 건 요거 하나죠. 개당 가격은 1,000원도 안 하는 부품이지만 배송료가 3,000원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좀 애매한 놈입니다. 1,000원짜리 고정 헤드에는 이런 게 총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요렇게 뿅 나오죠. 이 구멍에 넣어야 하는데 구멍의 크기가 좀 작습니다. 사이즈 체크. 나사홀의 지름이 나무의 구멍보다 약 0.7mm 정도 큽니다. 구멍을 좀 키워야겠네요. 나사홀과 딱 맞는 7.5mm 드릴 비트를 사용합니다. 구멍의 크기는 약간만 키우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맞춰봅니다. 정확하죠? 이건 조립식 젓가락입니다. 중간에 나사홀이 있기 때문에 젓가락의 수납 길이를 절반으로 줄여주죠. 하지만 저에겐 젓가락이 아닌 거치대의 다리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 잡힌 다리의 기울기입니다. 각도 체크. 다리의 개수는 가장 안정적인 3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높이 체크. 이렇게 종이를 잘라 원의 둘레를 체크하고 그 길이를 나누면 정확한 3등분이 되죠. 타공의 위치는 나무봉의 하단에서 위로 약 10mm 정도입니다. 이제 아까 체크된 종이를 나무봉에 감아줍니다. 이렇게 세 곳을 마킹해주면 원하는 위치에 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젓가락 지름 체크. 이제 타공을 해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타공이 필수겠지만 약 110도의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드릴은 90도의 각도로 내려가니까요. 나무봉은 약 20도 정도만 틀어주면 됩니다. 마킹. 잘 보이게 추가 마킹. 그리고 나무봉의 각도를 맞춰주면 되죠. 수평 체크. 이제 몸의 감각을 토대로 수직으로만 타공을 하면 됩니다. 타공은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단계를 나누어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간은 더 소비되지만 정밀한 타공을 할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두 개를 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타공된 구멍에 젓가락을 한번 끼워봅니다. 각도가 아주 예술이죠. 이렇게 단순히 젓가락을 끼워 사용해도 되지만 좀 더 디테일을 살려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사용해보죠. 커팅 위치 마킹, 젓가락 고정, 커팅, 계속 커팅, 마무리 커팅, 분리, 결합, 마감 샌딩.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세 개의 다리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다리가 서로 간섭이 없나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대로 잘 맞으면 아주 기분이 좋죠. 다리의 고정은 공정산 맨 마지막에 해야겠습니다. 이건 옷의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논슬립 바지걸이입니다. 이걸 구부려서 스탠드의 거리세로 만들 계획이죠. 불필요한 피복을 제거하면 이렇게 금속 부분만 남게 됩니다. 물론 넘치는 제 손힘으로도 충분히 구부릴 수 있죠. 하지만 완벽한 각도를 위해 바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거리세의 모양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곡선으로 또는 여러 번 각을 꺾어서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꺾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조금씩 모양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꺾은 부분에 2cm 부분만 남겨놓고 그라인더로 커팅을 해주면 이렇게 거리세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거리세가 고정될 홈을 만들 차례입니다. 1cm 정도만 들어가게 타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비트에 표시를 하면 보다 정확한 깊이를 만들 수 있죠. 이제 최종 마감을 하기 전에 한번 가조립을 해봅니다. 램프를 걸어보니 거리세가 약간 중심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럴 땐 거리세를 미세하게 조금씩 조정하면 나무봉의 중심과 램프의 중심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타공으로 인해 거칠어진 주변을 정리해줍니다. 세밀한 부분은 이렇게 샌드페이퍼로 조금씩 다듬어주고요. 따로 도색 마감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급적 나무봉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까 잘라서 결합했던 다리의 조인트 부분 기억나시죠? 그 선이 나무의 끝선에 맞게 세 개의 다리 모두 결합해줍니다. 다리의 고정을 위한 방법으로 글루건을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깊숙이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리를 제거하면 굳어진 글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강력 본드를 이용해서 다리의 조인트 부분을 고정하면 그 부분만 고정되어 이렇게 다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의 고정이 훨씬 더 견고해지죠. 물론 보기에도 더 깔끔한 마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미뤄두었던 나사홀을 고정합니다. 망치로 사정없이 때려주면 조금씩 들어가게 되죠. 이 홀에 모노포드를 연결하면 자유로운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죠? 제작에 사용했던 재료들의 마감은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이 없는 헤어라인으로 마감 처리를 해주면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에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은 미니 랜턴의 사용성을 높여줄 스탠드를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제작하는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사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그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이런 예쁜 친구가 생긴다면 그 가치는 어떤 고가의 장비보다 훨씬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펀이었습니다.